에펙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너입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이런 광고를 봤는데요. 글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사용했더라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초록색 컬러를 넣는 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 줄게요. 흰색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메이크 컴프 사이즈 눌러서 컴프의 꽉 찬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넣어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예제 그대로 적어볼게요. 새로운 히플의 등장. 지금 글자가 좌측 정렬이 되어 있죠. 패러그래프 탭에서 중앙 정렬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중심점이 중앙에 있지 않은데 컨트롤 Alt 홈키로 정중앙으로 옮겨주고 얼라인 탭에서 좌우 정렬, 상하 정렬 버튼을 눌러줍니다. 얼라인이나 패러그래프 탭이 안 보이는 분들은 윈도우 메뉴 열고 여기서 꺼내주면 됩니다. 이제 이 텍스트를 패스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에 레이어 메뉴를 열어보면 아래쪽에 오토 트레이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팝업창에서 OK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모든 글자가 패스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변환하는 것은 텍스트가 JPG나 PNG 같은 이미지 파일일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어차피 텍스트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타이핑했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 더 정확하게 패스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행 취소해주고 다시 레이어 메뉴로 가보면 크리에이트 속에 텍스트를 쉐이프로 만들어주는 기능과 마스크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둘 중 편한 걸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쉐이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죠? 펜 툴을 골라보면 어때요? 텍스트가 전부 패스가 된 게 보이죠?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이동시키면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이동시키기 전에 우선 키프레임부터 찍어주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의 화살표를 열어보면 글자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글자를 열어보면 패스라는 값들이 보입니다. 이걸 다 열어서 1초 10프레임에 키프레임을 찍어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글자의 패스 키프레임 찍어주고 복잡하니 일단 닫아주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도 마찬가지로 열어서 키프레임 찍어주고 마찬가지로 계속 키프레임을 찍어주겠습니다. 글자마다 들어있는 패스의 개수가 다릅니다. 놓치지 말고 전부 키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글자의 키프레임을 1초 10프레임에 찍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U 눌러보면 키프레임이 찍힌 게 보이죠? 이제 5프레임으로 가서 글자를 이동시켜 볼게요. 0프레임에서 해도 되지만 플레이 하자마자 바로 움직이면 좀 그러니까 5프레임에서부터 움직여 주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에 패스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들이 나타나는데요. 기본 포인터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필요한 포인트들을 선택해 볼게요. 우선 첫째 줄의 왼쪽 부분을 선택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 부분도 선택해줘야겠네요. Shift 누르고 선택해줄게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마우스로 하지 말고 같은 거리만큼 이동할 수 있도록 Shift 방향키로 하겠습니다. Shift 방향키는 지금 화면의 사이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리가 달라지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한 번만 움직여도 엄청 많이 이동하죠. 저는 이 정도 화면 크기에서 5번 왼쪽으로 보내볼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5번 보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래쪽도 해볼게요. 드래그할 때 근처에 포인트가 있으면 드래그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이쪽 빈 공간에서부터 드래그 해줄게요. 여기까지 잡아주고 왼쪽으로 5번 이동시키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5번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아랫줄도 작업해 줄게요. 이렇게요. 좋습니다. 플레이해 보면 늘어나 있다가 돌아오는 모션이 만들어졌네요. 바로 들어오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바깥으로 튕겼다가 돌아오도록 만들어 줄게요. 우선 레이어 선택하고 U 눌러서 키프레임을 모두 보이게 해주고 5프레임에 있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서 복사하고 10프레임에 붙여넣기 해줄게요. 5프레임에서 늘어나 있다가 10프레임에서 더 늘어나고 1초 10프레임까지 돌아오는 모션을 만들 건데요. 10프레임에 인디케이터 위치시키고 옆으로 늘어나도록 이동시켜 볼게요. 패스 글자 클릭하면 포인트들이 나타나죠. 드래그해서 포인트들을 선택해주고 Shift 방향키로 한 번만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대쪽도 선택해서 더 바깥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Shift 방향키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모두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작업해 줄게요. 플레이해 보면 어때요? 한번 튕겼다가 들어오는 모션이 됐네요. 근데 움직임이 너무 딱딱하니까 이지이지 키프레임으로 만들겠습니다. 키프레임 모두 선택하고 F9 눌러줄게요. 그래도 뒷부분은 너무 느리고 모션감이 별로죠. 제일 뒷 키프레임 모두 선택해서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스피드 그래프인 상태에서 이쪽 핸들을 잡고 날개를 왼쪽으로 쭉 잡아당겨서 100%라고 뜨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이 되겠죠. 플레이해 보면 확실히 스무스해졌네요. 좋습니다. 이제 단어별로 타이밍만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구별이 불가능하니까 레이어를 닫았다가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드래그해서 첫 줄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줄 키프레임들 드래그해주고 10프레임에서 시작하도록 밀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 키프레임들 모두 선택하고 15프레임에서 시작하도록 밀어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멋진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컬러도 넣어볼게요. U 눌러서 레이어 닫아주고 인터넷에서 녹색에 노란색 들어간 아무 이미지나 구해옵니다. 이미지를 얹어주고 S 눌러서 스케일을 열어줄게요. 여기 체인을 풀고 가로만 엄청 길게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창에서 패스트 박스 블러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블러 라디우스를 살짝 늘려서 블러를 넣어주면 준비하려고요. 이 레이어를 쉐이프 레이어보다 하나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트랙 매트에서 안 보이면 F4 눌러주면 됩니다. 첫 번째 알파 매트를 골라주면 이렇게 텍스트 속에 이미지가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휴 앤 세츄레이션 효과 넣어서 컬러를 조금만 조절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좋습니다. 늘어나는 텍스트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떤가요? 광고에 나오는 효과와 똑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쉐이프 패스로 변환해서 움직이는 간단한 효과입니다.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따라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